이번에 광고는 아이고 세상에 이메텍 전기요. 아하. 전기요. 예. 요즘 딱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월동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 서울이 영하권으로 떨어진다고. 네. 벌써. 네. 내일 모레. 난 매일 에어컨 틀고 다니는데 어떻게 벌써 영하권입니다. 네. 얼음 온다 그러던데요. 영하권으로 내려가도 에어컨 틀고 다닐 거잖아요. 어떻게 알았어? 저도 그렇습니다. 낮에 더운 것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자, 여러분 전기요가 필요하시다면은 이제 전기요 명가 이메텍의 2020년형 프리미엄 소프트 벨벳 전기요를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셔야 합니다. 자, 이메텍이 전기요의 명품 브랜드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성. 초소형 열선으로 전자파 염려가 없어요. 이게 아예 무슨 전기선 자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요? 없는 것 같죠? 초소형 열선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과전류와 과열 방지, 누전 시에는 자동 전원 차단 기능까지. 이메텍 전기요는 국가공인 시험연구원의 엄격한 테스트를 통해서 라돈 안심 인증을 받았습니다. 라돈 전기요 이런 거 고민도 하실 필요가 없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 대한민국 세 개 나라의 전자 기파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오코텍스 인증도 받았습니다. 네. 오코텍스를 아무도 모르실 것 같아서. 예. 유럽 친환경 인증 시스템인데 전기요에 사용된 원단이 인체의 무해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 이메텍 쪽에서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그래서 직접적 전기요에 쓰인 원단을 먹었습니다. 네. 인체에 무해하다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무해했습니다. 열선도 먹어도 됩니까? 열선. 아, 열선은? 열선은 좀 별식으로. 네. 너무 자주 드시면 안 되고. 네. 자, 그래서 피부가 예민하고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맘 편히 드시기 바랍니다. 맘 편히 전기요를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예. 두 번째, 경제성. 100W로 하루 6시간 사용 기준 한 달 전기세는 약 1130원. 그러니까 하루 6시간 동안 31일 동안 썼을 경우에 1130원. 네, 사실은 이제 어르신들 중에 독거노인 중에 그쵸. 전기 많이 잡아먹는 전기요 쓰시는 분은 한 달에 감당 못할 전기요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요는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다는 그런 생각, 편견. 이거는 이메텍에 있어서는 허용되지 않는 그런 주장입니다. 세 번째, 편의성입니다. 이메텍 전기요는 물 세탁이 가능합니다. 물 세탁이 가능해요. 아니, 아, 전기요, 예. 전기요인데 조절기만 분리하면은 손빨래든 세탁기 빨래든 모두 가능합니다. 그만큼 얇고 가벼워서 정리 수납도 간편합니다. 또한 좌우 분리 난방으로 개인의 온도차를 고려했습니다. 그것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더블 전기요 같은 경우 그래요. 예. 남편은 열이 많고 부인은 좀 열이 없는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나눠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 이거 너무 좋네요. 이 물 세탁 원래 이게 좀 전기요가 빨 생각을 하면 좀 난감한데. 네, 그렇죠. 안 그러면 그 전에 거는 약간 비닐처럼 돼 있어서 오래 쓰고 나면 이렇게 늘어지고 하고. 그렇죠. 네. 이거는 포신하긴 한데 먼지 많이 나고.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있는 집은 뭐 쏟았다 이러면 정말 대책이 없거든요. 대책이 없죠. 네. 근데 이렇게 빨 수 있으니까 좋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메텍 벨벳 전기요 싱글 정가는 198,000원인데 김용민닷컴은 102,500원. 오. 네, 거의 반값입니다. 아하. 자, 더블은 어떨까요? 이메텍 벨벳 전기요, 더블. 두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 네네. 네, 정가는 258,000원, 김용민 닷컴은 149,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네. 절반이네, 진짜. 자, 이메텍 온열방석 히팅 패드. 압도적 최저가에 판매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용민 닷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유, 예전에 뭐 하여튼 얼마든지 뻥을 많이 칠 때는 요 위에서 이제 잠이 들면은 저출생 시대에 아기가 금방 생긴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나 이제는 좀 우리가 공정성을 또 기회에 대고 예, 그래야 되니까 할 수만 있다면 가깝게 보내드리고 싶네요. 아, 이게 네. 들어갈 수 있나 모르겠네. 글쎄요. 아, 요건 못 들어갈 겁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이게, 뭐 온도가 나온다고 저기 하는데 그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잘 아는 사람 입장에서 따뜻하다고 합니다. 거기 안에도 따뜻하고 여름이 더워서 아주 환장하는데 겨울은 따뜻해요. 여름은 뭐 선풍기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선풍기로도 커버가 안 되는 날은 극히 습한 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가을쯤 들어가라. 뭐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깝겠어요, 이렇게 겨울에. 그렇죠. 지혜롭게 가신 거예요. 네네. 물론 17번의 그 어려운 시절을 또 만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자, 우리 정동지. 저는 MBN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30초만 화장실 아, 다녀오시죠, 다녀오시죠. 예. 아니 어떻게 똑같을까요? 아니, 요 9시 항상 밤 요, 20분 요때 요때 되면은 가세요. 요때 뭔가 지금 기능해. 우리 저 평화나무가 참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 또 후원회원 가입하셨대 오늘.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정말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아니 다 공제해 준다 그래가지고. 다 공제해 드립니다. 작년에 저 작년 6월에 우리 저 평화나무가 기획재 정부로부터 아~ 기부금 지정 단체가 됐어요. 네,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을 끌어준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얄짤 없이 드립니다. 얄짤 없이. 그게 있어야만 이 조직이 운영된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정말 투명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PDF를 이렇게 보니까 저 이제 PDF 보려고 전교부 빨리 한 거거든요. 근데 PDF를 보니까 되게 그만큼 채우기 참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워낙 요즘 종이신문을 안 보니까 네, 맞아요. PDF 보는 걸로 익숙하거든요. 이제 저널리즘도 PDF 볼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이렇게 봤는데 역시 뭔가 보고 싶은 그런 어떤 뭐 잡지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종이 세대다 보니까 제가 훨씬 좋긴 하죠. 한동안 그거를 못 느꼈다가 네. 이게 접으면서 넘기면서 이 오랜만에 이게 있더라고 이게. 네. 그리고 이렇게 눈이 그 종이를 대할 때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인터넷에 그 저널리즘 그거를 이렇게 다 찍어서 올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종이로 보시면서.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열심히 좀 도와주시고 우리 저 저널리즘이 나중에 잘 돼서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목표는 하나예요. 뭐 복음 전파 이런 게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신께서 가장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뭐 무슨 기독교인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한마디로 우리 사회 평화를 안착시키는 일을 신께서 원한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남양주에 있는 한 사찰이 불났지 않습니까? 아, 예, 예, 맞아요. 저희 평화나무가 저희 서울시에다가 기부금 모집 신고를 하고 그 사찰을 복구하는 모금 운동을 벌이고 개신교 단체인데. 네. 네. 아, 그 소식 저도 봤습니다. 저희는 합니다. 그런 걸. 예. 그러면 전에 한번 훌륭한 신학대 교수님 손원영 교수님이라고 그 양반이 했다가 그 양반 이단으로 찍혀서 쫓겨났어요. 아. 예. 우리는 한번 그래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 이단 소리 한번 듣겠습니다. 이런 거 해가지고. 예. 네. 자, 우리 정상근 기자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저는 이제 MBN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좀 MBN이 저희가 사실 관훈에서 좀 많이 다뤘어요. 그 MBN 소식을 그동안 뭐 얘기 나올 때마다 많이 다뤘는데. 왜냐면은 시간을 좀 돌이켜보면은 지난 2011년에 이 종편 4사가 이제 출범을 한 이후에 뭐 그야말로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엄청난 특혜를 받아서 이 자리를 지금 현재 잡은 상태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뭐 일부 방송 같은 경우에는 뭐 시청률도 꽤나 나오는 방송들도 네. 각 종편마다 또 생기기도 있어요. 했었고 예. 예. 지금 또 여론 형성에 또 엄청나진 않지만 그래도 일정 정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네. 이미 종편은 현실화가 됐는데 그래서 이 종편은 사실 저는 이제 MB가 이제 구상해낸 그 이른바 이제 보수 세력 장기 집권 플랜 일환이라고 좀 생각을 그렇지. 한 편이었는데 물론 이제 JTBC라는 변형이 좀 있었긴 했지만 근데 어쨌든 이제 출범 자체부터 이게 뭔가 좀 시청자 선택권 보장이라는 뭐 그럴싸한 그 이유 때문은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에 좀 어느 정도 다른 건 몰라도 이 언론계에서 뭔가를 하나 좀 정리를 한다면 이 종편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나가면 뭐 그것만 해도 이제 성공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언론이 뭐 중립적이어야 한다 뭐 저는 그런 게 좀 촌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종편에서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른바 이제 뭐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뭐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라든가 뭐 이런 일들이 워낙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방송의 이제 공익성에는 뭐 심대한 좀 이런 침해가 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 종편 스스로도 같은 경우에도 이 출범할 때부터 좀 어느 정도 이제 명확한 기준이 요구가 됐고 또 그리고 방송이라는 좀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많은 모든 사업자가 할 수가 없는 특히 이제 뉴스를 다루는 사업이라는 네. 아무나 할 수 없는 사업을 지금 허가를 받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편들이 출범을 할 때 어떤 조건들을 충족을 했고 그 이후에 재승인 과정을 거치면서 뭐 어떻게 이제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것은 또 분명히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의무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종편이 뭐 잘못한 거 잘못한 대로 그대로 처벌을 받고 뭐 아니면 이제 잘 그러니까 건전한 이제 여론 형성에 이제 도움이 되는 거면 뭐 그냥 그대로 가면 좋은 거고 어쨌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의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들어선 이후에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 실망의 연속이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좀 굉장히 좀 많이 실망을 한 상황이고 사실 TV조선 같은 경우에도 이 재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재승인을 받았고 물론 그건 박근혜 정부 때였지만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도 또 한 번 재승인을 받았단 말이죠. 그때는 이제 문재인 정부였는데 어쨌든 그때는 이제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가장 이제 핵심 가치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음에도 재승인을 해줬단 말이죠. 근데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이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거는 어떤 명확한 기준을 절대적인 기준을 세울 수 없는 주관적인 영역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어쨌든 문재인 정부도 뭐 그런 것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번 MBN까지 이런 결론을 내버리는 것은 저는 좀 상당히 좀 쇼킹했어요. 왜냐면은 이 MBN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너무 주관적인 잣대다라고 할 것도 없이 객관적으로 모두가 봐도 잘못을 한 거거든요. 법원에서 결정이 났으니까. 네. 많이 말씀드렸지만 뭐 어쨌든 MBN은 종편이 출범을 할 때 이 기준으로 내세웠던 이 3천억 원을 모집을 이제 거짓으로 한 거고 또 거기에 이제 회사 내부에서는 이제 배임에 속하는 거고 그거를 믿고 허가를 내준 방통위한테는 사기를 친 셈이 됐단 말이죠. 그렇지. 이번에는 MBN만큼은 반드시 이 승인 취소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네, 이번 결정도. 그래서 일단 좀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에 MBN에 대한 행정처분을 논의를 한 결과 업무정지 6개월을 최종 의결을 했습니다. 심지어 방통위가 이게 즉각 효력이 발생하게 한 것도 아니고 협력업체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러니까 실제 이제 방송 업무정지, 방송 중단은 내년 5월부터 네, 하기로 했어요. 네. 방송 중단이 되면은 이제 그 화면이 정지 화면 상태에서 업무 정지 6개월 이 내용만 딱 고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블랙아웃처럼 그렇죠. 화면 정지 뭐 사실상 그런 거죠. 기간처럼 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화면 정지 상태에서 그렇게 내용을 띄어야 하고 그리고 MBN 법인 그리고 대표자를 형사 고발하기로 하고 또 차명 주식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원사 기목하는 동시에 이 경영 혁신 방안도 제출할 것을 권고하는 걸로 이번 조치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이 결정을 두고 저는 좀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이 결정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하나하나 좀 지적을 좀 해볼까 해요. 가장 뭐 간단하게 생각해보면은 MBN 법인과 당시 대표자들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는데 뭐 이거 이미 배임으로 지금 처벌을 1심에서 나온 상황이고 그래서 뭐 지금 그게 뭐 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경영 혁신 방안을 뭐 제출할 건 뭐 이건 뭐 혁신 방안은 누구든 제출할 수 있는 거니까요. 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일단 방송 정지 6개월 이것만 놓고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 이 방송 중지 6개월이 MBN 입장에서는 나름 큰 타격이겠죠. 이 6개월 동안은 타격이죠. 네, 방송도 못 하고 사실 처음에는 이게 오전이나 오후 같이 종편에게 프라임 시간대 블랙을 내보냈느냐 아니면은 심야로 보냈느냐. 네네. 심야로 보내면은 뭐 심야에 큰 타격이 없지. 그래서 그건 뭐 정말 말 그대로 솜방망인데 그래서 저는 최소한 낮 시간대는 하겠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6개월 동안 통으로 24시간 네, 아예 24시간. 그냥 자막만 내보내는 방식이라면은 게다가 또 주식회사 매일 방송 MBN의 법인이죠. 주식회사 매일 방송의 모든 채널이 다 못 나가게 맞아요. 그 뭐냐면 케이블이나 위성이나 IPTV로 나가는 MBN 플러스 매일경제TV라고 증권 채널이 있어. 예. 그것도 다 못 나가요. 다 못 나가요. 네. 다 못 나가게. 왜냐면 그 법인으로 허락을 했으니까. 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유튜브로 내보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유튜브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통제할 길이 없지. 그렇죠. 통제할 길이 없지. 통제를 해. 네. 그래서 이제 그대 유튜브로 그렇게 했을 경우 뭐 얼마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MBN으로서는 뭐 큰 타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범죄에 이 정도 조치가 합리적인가라는 의문은 계속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방통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력서를 써가지고 그 이력서를 보고 사람을 뽑았는데 이력서가 뻥이야. 그러면 귀책 사유가 이제 채용 응시자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계약을 해지해도 이제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일단 들어왔으니까 뭐 정직 6개월을 때린다라고 하면은 뭐 사실상 이 회사를 계속 다니게 해주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기를 치고 방송 사업권을 따냈는데 이거를 유지시켜주면 앞으로 이 방송 규정은 누가 지킬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고.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요 재승인을 계속 허가해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방통위가 왜 존재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아마 그런 질문에 부딪히게 될 것 같고요. 그 지금 이게 6개월 정지를 시킨 거지 않습니까? 네. 방송을. 근데 이 6개월 동안 정지될 동안 흔히 말하는 MBN과 연결돼 있는 뭐 MBN 소속 노동자들 그리고 비정규직들 뭐 프리랜서들 다 이분들이 다 타격을 받잖아요. 그렇죠. 엄청 타격 받을 거예요. 저는 냉정히 봤을 때 그게 6개월 정지가 아니라 정말 재승인 취소를 해버렸으면 재승인 취소를 하더라도 MBN은 1년 동안 방송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송 하도록 돼 있어요. 방송의 연장선, 그러니까 갑자기 확 중단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없으니까?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대주주가 바뀌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대주주가 바뀌었을 때 뭐 흔히 말해서 승계를 할지. 아니, 그러니까 고용승계라든가 이런 문제가 들어오겠죠. 그 대주주가 또 우리 여건상 대기업 아니면 건설사 아니면 그렇게 될 뭐 이런 가능성이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대주주가 바뀐다 하더라도 고용승계 문제가 또 부딪힐 수도 있긴 한데 그런 뭐 이 6개월에 따른 이런 문제라든가 재승인 취소했을 때 그 문제를 따져봤을 때 오히려 클리어한 부분은 그러니까 취소시키는 게 저도 이제 그게 두 번째 네. 이제 좀 들었던 의문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가 승인 취소를 하지 않은 가장 그럴듯한 이유는 이제 MBN 노동자들 관련된 문제였어요. 근데 타격 받아요. 직격적으로 받아요. 그런데 이게 6개월 영업정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누가 제일 먼저 달려나가겠습니까? 그 방송에 이제 비정규직들이 네. 가장 먼저 달려나가겠죠. 저는 제가 MBN을 오래 근무했었는데 아직도 거기 아나운서들 다 비정규직이거든요. 네. 그러면 방송을 6개월 안 하면 얘들은 소속은 아마 MBN 소속인데 뭐 행정소송하고 하면 길어질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 아나운서 애들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돈을 못 받아요. 못 받죠. 근데 이게 만약에 승인 취소가 됐으면 뭐 1년 동안 뭐 유예기간이 있었을 테니까 뭐 그 사이에 이제 뭐 다른데 뭐 이직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물론 지금도 뭐 이직은 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6개월 유예를 하고 6개월 뒤에 이제 6개월 동안 중단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 6개월 동안은 계속 MBN에서 일을 시킬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방송 정지되는 6개월은 바로 잘려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동기 선배께서 얘기하셨듯이 차라리 새로운 종편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뭐 그 인력을 좀 고용 유지를 하게 하든지 좀 OBS 사례처럼 아니면은 유예 기간을 좀 길게 주고 뭐 그 사이에 이제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이렇게 유도를 하든지 좀 그런 방식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 그럼 실제로 6개월 동안 유예를 하면은 그 6개월 뒤에 방송 정지를 할 수 있는가? 아이 못하죠.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MBN이 대본에 소송된다고 했거든요. 그럼요. 네, 그랬잖아요. 못해요. 네. MBN이 이 방통위 결정 전날에 뭐 아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뭐 되게 잘못해가지고 뭐 이 사태가 이렇게 됐는데 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막 그랬는데 방통위 결정이 딱 떨어지자마자 바로 소송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와버렸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이 재판으로 가게 되면은 뭐 이런저런 법적 절차가 이렇게 쭉 이어질 테고 그렇게 되면 이 유예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가처분 신청을 할 테니까. 네. 그러니까 6개월이 아니라 이게 최장 몇 년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MBN은 계속해서 이제 그 사업자 종교 사업자로서 운영을 계속 하겠죠. 운영을 계속하면서 그 이후로 저는 어차피 뭐 국민의힘이 다음 대권에서 뭐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만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보다 더 타협적이고 보수적인 정부가 들어설 수는 있겠죠. 네, 만에 하나.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어떤 뭐 그러니까 믿을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계속 도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언론계 내부에서 이게 어느 정도로 신뢰를 보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그 MBN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하고는 이 힘들겠다. 아 힘들겠다. 그래서 전쟁 선포 뭐 이런 그래서 이게 뻥카인지 네. 아니면 그냥 도는 얘기인지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돌기 시작하면은 전 뭐 민주당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는 각을 세우기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언론사 아무리 그 6개월 정지를 한다 그래도 언론사랑 각 세우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정치인들은. 네.
그러면 여러 가지 또 고려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 MBN 최은수 보도국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방송 중단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채용 이게 무슨 공고도 얘기겠어요? 냈다면서요. 네? 채용 공고도 냈다면서요. 냈어요. 네, 채용 공고도 네. 내고 우리 뭐 일진으로 뽑을 것이다. 뭐 방송 중단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관훈에서도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MBN 그 처음 보도가 됐을 때 매우 심각한 사안이고 이거는 정말 불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대로 하면 날아가야 될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문제가 한참 불거지고 난 뒤에도 그 민주당 정치인들이라든가 이런 흔히 말해서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이 MBN에 자주 고정 출연을 많이 했어요. 그쵸.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중에 그게 MBN 재승인 결정을 할 때 방통위가 결국에는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출연 거부라든가 이런 걸 하시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뭐 아무도 주의를 안 많이 나오시면 이제 아니 그 기본적으로 저기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 아니에요? 방송의 결정이죠. 참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방통위가 진짜 권위를 가지려면은 시범 케이스 여러 방송 할 것 없이 시범 케이스로 한 방송을 날리는 것도 하나의 어떤 그런 권위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얼핏 했는데 저는 이런 기대를 또 해봐요. TV조선을 날리기 위해서 MBN을 봐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MBN도 못 날리는데 TV조선을 날릴 수 있겠어? 아니죠. 꼭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했을 경우에 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방송 개시 이후로 10년 지났고 노동자들이 축적됐고 그런데 법원은 무자르듯이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현실도 고려를 한다고. 이렇게 해서 노동자들 일자리 잃어버리면 10년 전 일로 인해서 그건 너무 심하지 않는가.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근데 이게 아니라 아예 노골적으로 고의적으로 법을 어겨가지고 상황을 여기까지 끌고 왔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방통위가 칼을 들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매일경제는 그 사주가 뭐 무슨 지분은 계속 유지하지만은 회장이 또 그의 아들인 사장이 그만뒀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책임을 질 만큼 졌다라고 법원이 판단하면은 무효가 되는 거야. 그 정말 개망신을 당하는 것이 되거든. 제가 MBN을 재허가한 거에 대해서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마 그런 고려가 방통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근데 이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쨌든 뭐 조건이 있죠. 재승인 조건이 있는데 문제는 그 조건을 채우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고 그 조건이 바로 이제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제 법정 제재 이상의 이제 징계인데 그 징계 건건에 이제 소송을 거면은 그것도 이제 뭐 세어라 내어라 기를 수 있는 거고 그 사이에 또 재승인 기간을 또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MBN 건이 저는 이거는 방송이 폐양됐다 이제 뭐다 그거는 뭐 그 개인의 주관이 들어간 부분이니까 근데 오히려 이 MBN 건은 굉장히 좀 명징하게 떨어지는 부분에 불구하고 그렇죠. 승인 취소로 이거를 못 시켰으면은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가능했어요. 엠비엔 그 최은수 보도국장이 뭐 우리는 방송 중단 사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뭐냐면은 이 결국에는 그 사이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더 뭐 좀 타협적인 그 보수적인 정부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의 이제 분위기도 바뀔 거고 그럼 법원에서 과하다라고 판결을 때리면 바뀐 방통위가 그 사이에 또 그냥 벌금으로 그냥 끝내는 좀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좀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 그렇다면 그 MBN과 매경이 이 다음 정부를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 사이에. 그리고 다섯 번째 또 의문점은 아까 김윤피 PD께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6개월 뒤에 방송 정지라고 했는데 그 MBN이 유튜브로 방송을 하면 그건 또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 사업자가 어쨌든 이제 방송은 네. 그러면은 그럴 수 있지. 할 수 있지.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다만 광고주가 그렇죠. 그만큼 돈을 주겠냐 이거야. 저희 방송 유튜브로 나가는데 뭐 유튜브로 나가나 뭐 케이블로 나가나 다 똑같습니다. 이러면 광고주가 거기에 그렇죠 뭐 이러면서 안 주죠. 광고비를 주겠어요? 네. 제작비도 못 나와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있는데 그 6개월 뒤에 6개월 방송 정지라는 처분을 내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올해 11월에 재승인 심사가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승인을 통과시켜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6개월을 방송을 해야 되니까.
아니 뭐 그렇죠. 그러니까 하고 6개월 뒤에 정지를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이제 방송 처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재승인을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재승인해서 재승인이 이루어졌는데 다음에 이제 사업권 취소 이렇게 네. 결정이 나와버리면 그것도 모양이 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6개월 뒤에 6개월 방송 정지라는 처분을 내렸는데 그 다음에 재승인 불가 이렇게 때리겠네요. 아니 그러면은. 그 재승인을 미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6개월 동안 실적이 없는데 뭐 심사를 해? 아 근데 지금은 이제 그동안 이제 2년 동안 해왔던 것에 대한 재승인 심사가 이제 11월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재승인 심사가 통과가 되면 5월에 그 통과된 이후에 이제 6개월 동안 방송을 1년 동안 방송을 안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재승인 절차가 무슨 소용인가? 그러면 방송 중단 그 이전까지의 그 방송을 갖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뭐가 좀 다른 문제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6개월 유예 기간 그리고 6개월 방송 정지는 그 다음 재승인에 이제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까지는 이제 그 2년 동안 MBN이 쌓아왔던 이제 방송에 대한 이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뒤에 6개월 그 부분은 이번 재승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다음 재승인. 예. 참 어렵네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명징하게 이런 부분 법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냥 원칙대로 명징하게 하면 되는데 이사 이렇게 이렇게 고려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 다 고려하다 네. 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 종편의 영향력이 뭐 수익은 늘어난다고 하는데 전체 텔레비전 방송의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파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또 요즘에는 아예 방송을 그만하겠다, 폐업하겠다 이런 매체들도 나오고 있는 경우이고 아, 1년 다르고 2년 다를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전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살려준다고 한들 이게 그 MBN에게 정말 청신호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사실 종편 망하면요 지금 종이신문들도 다 망해요. 맞아요. 그렇죠. 그 어떻게 감당해? 미래의 먹거리로서 종편을 선택했는데 종편이 네. 무너져봐. 신문 지금 아무리 조선일보가 악담을 퍼부어도 이게 여론이 됩니까? 뭐 그런 기사가 실렸는지도 공론의 그 어떤 토론장에서 전혀 이게 논제가 되지도 않아요. 이 지금의 어떤 우리 언론 환경에 대해서 지금 당장 예단하는 것은 쉽지는 않겠지만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좀 권위를 세울 필요가 있겠다. 우리한테 밉보이면은 좀 재미없다. 아, 이런 걸 한두 번은 좀 보여줘야 될 텐데 모든 매체한테 다 그렇게 보여줄 필요는 없겠지만은 법을 어긴 매체에 대해서는 좀 단호할 필요가 있을 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네. 네. 많이 그리고 아쉽고 그리고 방통위의 결정이긴 합니다만 저는 여기 뭐 청와대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입한 가능성은 적다고 보거든요. 결국 민주당인데 민주당의 의지가 상당히 좀 약한 게 아닌가. 솔직히 좀 풍문에 따르면은 네. 그 장대환 회장이 DJ 때 네. 총리 후보자였잖아요. 네, 맞아요. 네트워크가 있어요. 네. 또 호남 계열 의원들하고도 친하고. 네. 호남 계열 의원들이 그 또 정치인들이 그렇게 또 매경 MBN을 없애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소문이 내 귀에 들려왔어요. 네. 그거 봐서는 여권이 MBN 날리는 걸 그렇게 썩 바라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는 의지가 약하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이거야. TV 조선은 좀 다를 수 있겠다. TV 조선은 좀 다를 수 있겠다. 그건 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아니 고의로 방송을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고의로. 올해죠. 올해 그 3월에 그때 이제 재승인을 좀 꼼꼼하게 봤었어요. 했어요. TV 조선을. 네. 이렇게 방통위가 지금 욕을 먹지 않으려면 어쨌든 뭐 굉장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이 방통위 결정이. 저 들리는 얘기가 어떤 방통위원이 뭐 행정 6개월 얘기를 했고 어떤 방통위원이 즉각적인 정지를 뭐 이런 얘기가 저도 들리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뭐 제가 직접 그 내용을 취재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누가 그랬다 누가 그랬다 지금 굉장히 이것 가지고도 말들이 많아요. 예. 네. 자 하여간 뭐 MBN이나 TV조선이나 저는 그래요. 만약에 방송을 없애려 한다. 없앤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뭐 하다못해 유튜브로도 할 수 있고 저희 집에 그 케이블을 깔았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케이블을 깔았어요. 왜 웬일로 케이블을 깔으셨어요?
짤순이하고 살아가지고 짤순이가 케이블로 나가는 돈을 용납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근데 와 요즘 놀랍습니다. 어? 리모컨에다 딱 해놓고 관훈 라이트 클럽 하면 관훈 라이트 클럽이 떠요. 아 네. 예. 네. 인터넷이군요. 어 네. 아니 그것도 되고 뭐 저 케이블도 되고. 야, 그 유튜브도 아주 그냥 자유자재로. 네, 목소리로만 검색이 가능하니까. 애들도 이제 그걸 알아. 그래서 그걸 딱 해서 보니까 TV로 텔레비전에 내가 나오고 있는 거야. 네. 이제 그 내용만 재밌으면 콘텐츠만 훌륭하면 이제 앞으로 무슨 뭐 그게 꼭 그 케이블 IPTV 채널로 나가든 안 나가든 맞아요. 큰 네. 문제는 없겠다. 그렇게 되면은 방송 감독 당국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아 유튜브로는 뭐 아무런 방송이나 다 내보낼 수 있는데. 참고로 저는 TV를 통해서 뭐 종편이 됐든 지상파가 됐든 케이블이 됐든 그거 비율은 10%도 안 되고요. 나머지 90%는 유튜브, 넷플릭스. 그쵸. 관훈을 이걸로 본 적이 없습니다. TV를 이제 보통. TV로 봐요. 유튜브 틀어놓고. 실제로 이제 진짜 앞으로는 저희 집도 보니까 케이블로 드라마 보는 사람은 아내밖에 없고 네. 애들은 다 유튜브만 봅니다. 저도 뭐, 예, 뭐 예능이나 뭐 드라마 이런 거는 다 넷플릭스로 보고. 아 저도요. 예. 실시간으로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고양이 키우잖아요. 네. 유튜브에 고양이 콘텐츠 진짜 많거든요. 장난 아니죠. 딱 틀어놓으면은 고양이가. 아. 그냥 비슷한 애들이 막 야옹 뭐 나오니까 이렇게 막 봐요. 어, 저희 꼬마는 발레 학원을 못 가서 요즘 내 발레 콘텐츠를. 켜놓고 TV에다 유튜브로 그냥 음성 검색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발레 수업을 검색해가지고. 저는 유튜브에서 주로 뭘 보느냐. TV 켜놓고 레일로드 딱 칩니다. 아, 철도 가는 거? 철도. 아. 그러니까 기관차 앞에서 카메라 달아놓고. 아주 좋습니다. 4시간, 6시간 계속 달려. 굉장히 좋습니다. 가만히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아빠 뭐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멍 때리고 있는 거 이러고. 멍 때리고 있는 내가 기차 보면서 그런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리고 많아요. 그리고 ASMR 중에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요. 요리하는 거 있잖아요. 네. 아 맞아요. 보글보글. 네. 저는 그거 틀어놓고 있거든요. 가만히 들었으면 힐링이 돼요. 그리고 옛날에 80년대 나왔던 쇼 2000. 예. 그 있잖아요. 그 왜 옛날 백분 쇼 예. 이런 거. 쇼. 예. 이런 거 보는 것도 아주. 예. 흥미롭고 재밌어. 많아요. 요즘에 불새라는 드라마가 리메이크를 해서 홍소아 씨가 주연을 해서 프로그램을 해요. 아, 그 예전에 저 누구야 그 이은주 씨 나왔던 거. 근데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아저씨가 옛날 이은주 씨랑 이서진 씨가 나온 불새를 유튜브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방송사 그 컨텐츠로 리메이크를 하니까 원 컨텐츠를 다 올려줬나 봐요. 그래서 그걸 보고 계시더라고요. 요새 막 옛날 드라마 몰아보기 해가지고 맞아요. 그거 너무 많이 하시던데요. 방송사들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계속 태조 왕건이 지금 네. 그 35시간째 지금 방송하고 있어. 아, 정말. 아, 예. 그래서 옛날 드라마를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지상파나 케이블의 방송 채널이 100개가 되든 200개가 되든 잘 먹기 힘들겠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는 유튜브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는 되게 정치적 지향 또 소신, 신념 이거에 맞게 얘기하지 뭐 무슨 저쪽 땅 얘기 50 이쪽 땅 얘기 50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지상파나 케이블의 미래는 없다. 단언컨대 얘기합니다. 와 나는 소리로 검색하는 게 되는 걸 보고 이제 끝났구나. 이른바 메이저 방송 매체의 미래는 없다. 예. 좋은 컨텐츠 만들어서 같이 유튜브에서 경쟁하지 않는 이상은 살아남기 힘들겠다. 채널 몇 번을 갖고 있어서 계속 아, 네 그건 진짜 사라지는 것 같아요. 뭐 광고주로부터 안정적인 광고 수익을 받고 이거에 안주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맞아요. 이 공영방송이나 뭐 이런 기성 미디어의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맞아요. 똑같이 유튜브 세계로 들어오면 그들이 손해예요. 계속. 그쵸. 왜냐면은 기본 비용이 많이 드니까 똑같은 컨텐츠를 만들더라도 거기는 뭐 물론 이제 뭐 화질이 더 좋고 그쵸. 막 그런 면은 있겠지만 뭐 유튜브가 뭐 그렇다고 많이 팔리는 곳은 아니죠. 그렇죠. 그걸 따지진 않아요. 어제 제가 제일 충격적인 컨텐츠는 저희 남동생이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동생의 추정상 분명히 수산물 가게를 한 아주머니인 것 같대요. 근데 생선 해체쇼만을 보여주는. 해체쇼. 그러니까 목을 따가지고 내장 드러내고 어? 회로 만드는 거. 근데 여자분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그 오징어 먹었잖아요. 진짜 100kg 넘는 오징어를 해체하는 해체쇼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조회수가 100만 회가 넘어 하고 킹크랩이 정말 조그만 꼬마만한 킹크랩인 거예요. 그 영상을 보고 제가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저희 남동생이 그런 얘기했어요. 옛날에 저런 말하자면 생활의 달인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해서 생계를 이었어야 되는데 요즘 생활의 달인들이 유튜브 때문에 또 하나의 수익원이 발생한 맞아요.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저 제 동생 얘기해서 죄송한데 지난번 2월에 제가 거리의 만찬에서 잘린 다음에 면회를 갔어요. 면회를 갔더니 아, 좀 표정이 안 좋았지. 뭐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닌데 형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안에서 KBS를 쭉 보고 있는데 거기는 그냥 끝났어. 내가 봤을 때는 도저히 가망이 안 보이는 그런 방송이라고 칙칙한 데 나가지 않는 게 형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나가서 보자고. 여러분 김용민 TV가 이제 혁신할 겁니다. 좀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드라마도 나중에 하시는 거 아니에요? 24시간 스트리밍으로 계속 방송하시죠. 예예예. 예, 예. 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예. 예.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참 위기다. 이 이제 기성 매체들이 이렇게 안주하면서 과거의 공식에 제일 안 변하는 데가 라디오예요. 사실 드러내놓고 얘기는 못하는데요. 기성 언론 종사자들, 특히 방송사 기성 언론에 있는 계신 분들 고민이 많을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맞아요. 맞아요. 잘 안 보이거든요. 미래가. 뭘 해야 될지 사실 뚜렷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뭔가 본인들도 끼가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조직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갭. 딜레마. 그것도 클 거예요. 고민, 그쵸? 스트레스 많아요, 진짜. 요즘에 넷플릭스로 다큐멘터리 그렇게 남자분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넷플릭스에 좋은 다큐멘터리 진짜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 보통 공익방송이나 지상파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넷플릭스가 뭐 굉장히 많은 제작비를 들여서 또 잘 볼 수 없는 다큐멘터리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남자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마이클 조던 다큐멘터리. 난리 났잖아요. 아, 지상파에서 못 하거든요. 욕설이 나무예요. 아, 그래요? 심하진 않은데. 네. 네. 진짜 막 그냥 지상파는 또 얼마나 저기 많습니까 규제가. 그렇죠. 심지어 티셔츠에 있는 상품도 뿌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판이니 이게 뭐 무슨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예. 또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이런 아이템 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밀리고 낙오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정말 이제 방송은 중대한 그 시험대에 섰다. 그래서 지금 도태되면은 영원히 따라잡기 힘들 것이다. 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이렇게 뭐 종편을 하느냐 마느냐 이거 붙잡고 신경전 벌이는 저쪽 동네는 그걸로 열심히 신경전 벌이라고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진도 나갑시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김용민 TV 오늘 관훈 라이트 클럽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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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